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페인트 칠을 칠해놨네요. 되게 이쁜 동네네요. 여기 호텔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니오 틸로라고 하는 곳인데, 카페 펍 이렇게 있는데,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저기 멀리 가는 저 백인 노부부처럼 와서 이렇게 한적하게 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뭘해 먹고 놀고 막 이런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호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쉬는 거죠. 물놀이 할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긴 한데, 비치가 없네, 비치가. 아마 저 안에 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뭐 깨알같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빈 데도 있고 안빈 데도 있겠지만 저 위에도 저 제가 볼 때는 약간 럭셔리한 호텔일 것 같아요. 저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제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리스까지 왔는데 한 비만 한 두세 번 쫄딱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하나 날리고 숙소도 하나 날리고 근데 비까지 이렇게 막 오고 이랬는데 저 파란 하늘이 그래도 뭔가 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네. 들어갈 수는 없게 되네. 되게 아름답네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일단 햇볕이 보이는 게 너무 위로가 돼요, 위로가. 공기가 진짜 깨끗한 공기입니다. 비린 거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네요, 진짜. 어디 보고 멋있는 거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여기 돌들도 진짜 특이하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 와인 한병 사갖고 과자랑 같이 와인 한잔 하시려고 하네. 멋있다. 진짜 오래된 차가 있거든요. 한 30년 된 차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안 걸었는데 순간 지나가서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다 갖추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캠핑카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유튜버도 있고 진짜 뭔가 캠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느낌? 집값이랑 돈은 어떻게 번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데요. 아까 봤던 우리 구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던 구름. 그 구름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던 거죠. 엄청 두꺼운 구름이었는데, 와,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홍수 아니에요? 홍수?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여기는, 신기하게도 여기는 사람이 살지가 않네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인가? 정신이 없네, 정신. 그 와중에 이런 마을이 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근데 참 사람 없다. 왜 이렇게 그리스는 왜 이렇습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길거리에. 이 나라는 뭔가 진짜 아름다움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다 아름다워서.
체크인하고 짐 던져놓고 잠깐 누워있는다는 게 그대로 엎어져서 2시간 동안 있다가 잤어요. 이제 밥 먹으려고 나왔는데 동네가 엄청 깨끗하네요. 귀엽고. 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파스타? 어? 아, 근데 가격이 무서워. 터키 물가에 익숙하다가. 아,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인데 공교롭게도 잠깐만 일단 더 들어볼까? 동대는 은근 깔끔해요. 아, 은근 깔끔한 게 아니라 뭐 이뻐요. 잘 사는 것 같아. 시골만 다니다가 이렇게 도시 분위기가 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밝고 반갑고. 한강 같네, 한강. 와, 분위기 좋다. 저 앞에가 바다예요. 이, 사실은 호텔 정할 때 이 뷰가 너무 이뻤거든요, 이거. 이런 분위기. 이렇게 쌀쌀할지 몰랐지. 근데 다들 노인들도 그렇고 밖에서 뭐 먹고 있죠? 그렇게 막 추운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몸이 추운 거예요. 아마 실내에서 먹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생각보다 싸서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7.5유로라서 13.20이 하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국보다 싼 거 아니야. 물가가 생각보다 싸네요, 여기가. 먹는 거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막 엄청 럭셔리한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캐주얼한 느낌이 있거든요. 피체리아 이런 거.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그리스 음식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터키보다 저는 그리스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믈렛이라서 저는 진짜 한국의 오믈렛처럼 계란이 사이즈로는 나왔지 않더니 그건 아니고 계란 한 50개 넣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전체적으로 짠데 맛있어요.